문재인 공식 라디오 온리원과 아수다 특별편 시작합니다. 문재인 공식 라디오 달빛 수다 온리원과 아수다 특별판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 특별판 약간 짧게 갈 이 방송은요. 여론조사에 관한 이야기를 꼭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이상하다. 이게 지금 우리 후보가 될 것 같은데 여론조사가 지금 결과가 이상하다. 네. 밑바닥 민심이랑 틀리니까. 네. 분명히 후보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네. 인기가 분명히 있는데 여론조사는 그렇죠. 네. 우리 지지자들의 마음을 특히나 열성적으로 운동하고 계시는 분들의 막 이렇게 좀 좌절시킬 수 있는 그런 지금 이기고 있지가 않거든요. 여론조사가. 또 그런 마음과는 틀리게 또 여론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좀 불안한 마음이 더 크고 하니까 오늘 이 여론조사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우리 달빛수다에서 예언을 확실히 해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하고 단일화?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할 것이다. 날짜까지 거의 정확하게 맞춰주셨고 예. 맞춰주신 석종득 교수님 오늘 모셨습니다. 박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석종득입니다. 묻혔는데요. 예, 안녕하십니까. 석종득입니다. 네. 교수님을 근데 저희가 두 달 전에도 뵀는데 예, 그렇죠. 그때도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 두 분의 그 단일화 시점을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예. 근데 솔직히 좀 쪼렸죠. 아, 그때는 안 쪼렸는데 지금은 조금 쪼리려고. 아, 지금요? 아, 오늘 거는요? 왜냐하면 이제 두구두구두구 하는 시기가 예. 점점 다가오니까. 아, 며칠 안 남았으니까요. 이거 잘못 갔다가 이제 그 뒤로 저를 못 보게 되는 상황. 예지는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네, 저도 먹고 사는 게 이걸 아니, 그러면 틈을 좀 두면 되잖아요. 약간 아, 예. 좀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좀 만들어주시면. 네, 하여튼 뭐 좀 빠져나갈 구멍을. 박근혜 방법입니다. 오늘 여론조사는... 그 여론조사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예, 하도 이제 요즘 여론조사 기간도 많고 여론조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여론조사 지금 상황에서 보면 여론조사마다 또 기간의 편차도 심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여론조사 같은 거 혹시 믿을 수 있나 이런 걸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결론만 예.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믿을 네. 수 없죠. 어? 에?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왜요? 왜요? 믿을 수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예? 방문조사나 예? 혹은 면접조사와 달라서 예. 표본이 상당히 몰려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이 이제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응답률 자체가 문제입니다. 아. 이제 응답률이 지금 한 달 전쯤 이때 이제 응답률은 7%를 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1500 샘플을 얻으려고 그러면 2만 통 전화. 그렇죠. 예. 근데 요즘에 이제 좀 대선에 가까이 오니까 12%, 12%. 13% 정도가 요즘 이제 응답률이라고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기분 나쁜 87%가 전화를 안 받는 거죠. 전화를 받고 끊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예. 네, 그러니까 좀 기분 안 좋은 쪽. 기분 안 좋은 쪽이 더 많이 안 받고 기분 좋은 쪽은 전화를 잘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어느 쪽일까?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단일화 이전까지 네. 문 더하기 안이 훨씬 네. 더 우리 박근혜 후보보다 높게 네. 나타나던 것이 네. 지금 이제 빠졌는데 빠져도 너무 빠졌죠. 네. 얼마나 빠졌냐면 15% 정도. 오. 가장 올라갔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보면 한 15% 정도가 저희가 빠져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이제 15%라는 거는 뭐냐하면 안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서 거의 50% 정도가 마음이 변했다. 네. 이렇게 이제 볼 때 나타날 수 있는 수치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까지 과연 마음이 바뀌었을까? 아,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요즘에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이 여론조사는 이슈 민감도가 매우 크다. 네. 이슈 민감도라는 건 이슈가 생겼을 때 원래 지금 우리 바닥 민심은 탄탄해도 네. 이것이 이슈가 조금만 좀 나가게 되면 이것이 여론조사에 크게 반영이 되는 경향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분 안 좋으니까 나는 안 해. 이런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일단 이제 그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응답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보게 되면 양쪽 진영의 적극적인 지지층들이 주로 이제 응답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귀찮습니다. 그리고 전화 끊는 거죠. 예. 그래서 물건 사라는 전화 끊듯이 그렇게 예. 지금 끊고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결정 유보층들이 지금 늘어나 있습니다. 결정 유보층들이 늘어나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이제 이런 여론조사 이후에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보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의 숫자만 가지고 얘기하고 될 게 아니라 네. 이것을 분석하는 과정 중에서 이게 왜 그럴지 이걸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네. 결정 유보층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결정 유보층들이 많이 생겼다. 예전에는 네. 없었는데 많이 생겼다라고 하는 얘기는 안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되겠죠.
예. 그렇다면 이분들은 성향상 문 쪽으로 올 가능성들이 훨씬 많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 사람들은 그냥 유동층으로 분류를 해버리고 아예 이것을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현재까지는 여론조사가 왔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또 말씀드릴 거는 언제부터인가 이 저 이 좀 장난을 치는 언론들이 있다 이렇게 예.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또 그런 것 같아. 예, 뭐냐하면 이상해.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외관 임팩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외관 임팩트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 주관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체로 사람들이 맞다 그러고 가는 쪽으로 자기 의견을 같이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투표를 할 때에도 기왕이면 내가 찍은 사람이 당선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심리가 작동되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서로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투표의 방향을 바꿔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라고 네. 하는 게 바로 외관 임팩트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특정 언론들 네. 중심으로 한쪽이 될 것 같이 네, 계속 네, 그런 밀고 분위기를 나가는 질문 나가는 자체를 거죠. 또 그런 식으로 하는 그렇습니다. 경우도 그러니까 이제 문항 같은 경우에 어떤 게 이제 존재할 수 있느냐 네. 하면 물론 꼭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네. 내일 당장 투표한다면 누구에게 표를 던지시겠습니까? 아. 이렇게 이제 물어주면 물어야 되는 그러면 확실해요? 가장 네. 정확히 네. 이제 네. 나오게 되는데 근데 그것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그 경우에도 유보하고 있는 친구들은 나는 안 찍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네. 있겠죠. 그런데 누구를 선호하십니까? 이런 선호.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안 후보를 지지했던 안 전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문 후보를 선호한다고 얘기하기엔 지금 좀 그렇죠. 네. 뭔가 좀 네. 네. 마음이 딱 맞아떨어지지가 않거든요. 다음 질문쯤 해가지고 투표는 누구한테 할래? 이걸 물어볼 줄 알았는데 그거 안 물어보고 슥슥 지나가고 이제 전화가 끊어져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많이 반영이 안 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존재한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를 네. 믿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면 여론조사는 볼 필요가 없는 거냐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추세를 보는 게 도움이 된다. 추세. 네. 그래서 같은 여론조사를 했던 똑같은 표본들을 대상으로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치러졌던 여론조사가 여러 날 중첩돼서 나온 거에서 네. 그것들의 전체적인 방향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고할 만하지만 네. 거기서 나오는 프로테이지가 득표와 직접적으로 네. 연결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매우 한계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큰 흐름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작은 세상과 같은 보기 힘들다. 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요즘에 나오는 것 중에 보면 잘 이제 눈여겨 보신 분들은 월요일 아침에 나오는 조사가 문 후보한테 좀 유리하게 나와요. 네. 예. 그 얘기는 뭐냐하면 주말에 집에 있는 사람들의 성향과 예. 그다음에 평일에 집에 있는 사람들의 성향이 같은 연령대라고 하더라도 좀 다르게 틀리다.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를 감안해서 이 문제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숫자로만 읽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아니면 우리 이기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에는 매우 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여론조사들과는 상당히 좀 다르고 특히 이것이 마케팅을 하기 위한 혹은 경영을 하기 위한 조사와는 매우 다르게 지금 진행이 네.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여론조사에 대한 확실성을 믿는 분들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여론조사를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 매일매일 발표되는 그 숫자에 솔직히 좀 민감했잖아요. 근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속상하죠 솔직히. 네네. 너무 목숨 걸지 말자 그 말이죠. 예. 네, 그리고 교수님 그 수문표란 말이 있는데 수문표라는 말은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예, 수문표? 그렇죠. 수문표라는 말이 네. 2010년도부터 이제 유행을 2년? 하게 됐죠. 그 수문표라고 하는 게 이제 여권에 유리한 표입니까? 아니면 야권에 유리한 표입니까? 야권에 유리해야 되고 야권에 유리한 표. 이제 여론조사 때는 야권이 지는 걸로 나왔는데 네. 나중에 표를 까보니까 오히려 이기더라. 많았잖아요. 야권 쪽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여론조사에 잘 뭔가 참여를 안 하는 것 같더라라고 네. 하는 건데요. 이거 이제 앞에 것과 연결됩니다. 뭐냐면 첫째, 아까 얘기했던 외관 임팩트 때문에 네. 이제 공중파라든지 네. 혹은 또 이런 그 특정 언론들이 뭔가 지금 자꾸 장난들을 좀 치는 거 이런 것들이 나중에 득표를 막상 까보니까 이게 옛날에 우리가 진다 그랬는데 오히려 네. 이겼다 이렇게 나타나는 게 이제 하나. 그리고 그 당시에 또 그런 말이 있었어요. MB가 하도 몰아붙이니까 사람들이 이거 도청되는 거 아니야? 아 맞아. 민간인 사찰. 그리고 아니 지금 전화번호 이거 내 전화번호 지금 다 공개돼 있는 건데 내가 여기서 누구 지지한다 그러면 나한테 불이익이 오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런 것도 작용했다는 말이 네. 있어요. 그렇긴 합니다만 아까 제가 여론조사가 좀 잘못되어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이 네. 반영이 좀 많이 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더 큰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 게 요즘 야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소위 말하면 칼갈기 예.
내가 지금 저희도 열심히 갈고 있어요. 겉으로 내가 표시는 안 내고 내가 하고 있지만 나중에 찍을 때는 꼭 찍을 거야. 네. 이런 것들도 작용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정도로 이게 심각하게 나타났었냐 하면 제가 쭉 보니까 제일 컸던 게 2010년도에 그 오세훈 한명숙 대결이죠. 나도 여론조사 되게 차이 많이 났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방송 3사 마지막 여론조사가 오세훈 50.4%. 한명숙 32.6%. 되게 차이 많이 나는데. 18% 차이 나게. 뚜껑 여니까 틀렸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뚜껑을, 투표를 안 갔어요. 뚜껑을 열었는데 얼마나 차이가 났냐 하면 47.4 대 46.8. 0.6% 차이로 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론조사와 맞비교를 하게 되면 17.2%가 차이가 났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재보궐 때 일입니다. 엄기영 씨하고 이제 저 최문순 씨 이제 강원도에서 21.5% 차이가 났었고요. 이때 여론조사 때 나경원하고 박원순 할 때 할 때도 그랬죠. 나경원하고 박원순은 17.3%. 그것도 굉장했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2010년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야권의 수문표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이불로 따르게 답을 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수문표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다를 것이냐? 일부는 이제 수도권에서 중심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문표가요? 예, 수도권 중심으로 많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수도권 인구 아시겠지만 50%입니다. 수도권 인구가 일단 50%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가 지금 최문순, 엄기영 뭐 이때에도 이 정도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꼭 수도권에만 국한된 현상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수문표가 투표율 때문에 생기는 여권의 수문표라는 게 또 존재합니다. 여권의 수문표요? 네, 왜냐하면 여론조사할 때는 전부 연령별로 고르게 해서 이걸 뽑지만 투표율이 이제 젊은 친구들 투표를 많이 안 한다 이랬을 때 당연히 더 또 여권의 수문표라는 게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현재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여론조사 대비 득표율의 이런 결과들을 놓고 보게 되면 여권의 수문표보다는 훨씬 더 많은 야권의 수문표가 일단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근거를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을 할 때 새누리당이 꾸준히 30에서 34% 안쪽을 득표를 해왔다. 선거인수 전체. 이제 아마 이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30%만 투표를 정확히 한다라고 하게 되면 1200만 표밖에 안 나옵니다. 1200만 표가 나온다는 얘기는 30%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32% 한다고 치고 기타 후보표 2% 해가지고 64%에도 우리가 2% 이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쪽이 32%쯤 나온다 혹은 33%쯤 나온다 혹은 최대로 봐서 34%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1360만 표를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현재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상에서 40% 이상 대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유보층들이 훨씬 더 많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의사표시를 전혀 안 하고 응답 자체를 안 해버리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감안돼야 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여론조사가 가지고 있는 맹점 현재 여론조사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반영하는 것이고요.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이를테면 우리가 한 5%쯤 진다 혹은 10%쯤 진다라고 하는 거 전 별로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길을 막아야 되겠죠. 길을 막고 무조건 한 길로 가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한 5%나 10%를 이긴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새누리당은 신경을 바짝 써야 될 겁니다. 똥줄 타는 거예요. 야권의 수문표가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 문재인 후보님의 상황, 그러니까 너무 이제 박근혜가 40%씩 계속 나오고 계속 양자 구도, 다자 구도에서 이기고 있으니까. 현재 상황은 좀 걱정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그 이겼을 때 그 문과 안이 합쳐가지고 박 후보를 가장 많이 이겼을 때 약 한 10% 이상까지 우리가 이겨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 후보가 사퇴를 하고 감정이 좀 상하고 해서 박 후보 쪽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일부 있다고 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여론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박 후보한테 진다라고 하는 것은 좀 뭔가 어폐가 있다 저는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저는 현재도 이미 벌써 우리 쪽이 이기는 그림으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예언하신 예언이죠. 이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방송 이번 주에 나가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3일 날 우리가 안 후보가 이제 해단식을 했고요. 그다음에 4일 날 우리가 이제 한참 기다렸던 TV 토론이 드디어 3자 토론에 이제 있었죠.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이 5일째인데요. 오늘 우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간이 5일인데 오늘 안 후보가 이제 적극적으로
어, 같이 결합을 해서 하겠다. 그리고 네. 대학가를 중심으로 해서 선거운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기사가 조금 전에 떴는데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여론조사에 언제 반영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5일이고요. 예. 예, 오늘까지 이제 얘기를 들은 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아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조금 전에 기사를 네. 보신 분도 계신데 네. 이 얘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게 되고 아 그다음에 안 후보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좀 퍼져나가는 시점은 제가 보건대 한 내일 정도 돼야. 6일 정도. 예, 오늘 뭐 뉴스 보고 신문 네. 보고. 네. 자 그러면 6일하고 7일 날 조사를 했을 때 예. 그때 8일 날 아침에 보통 발표가 아, 되죠. 며칠 걸린다는 얘기. 예, 그러니까 늦어도 9일 정도가 되면은 네. 지금까지 이제 우리 문 후보 쪽으로 좋은 호재가 되는 것들이 반영이 돼서 나타나게 될 텐데 이때 이제 제가 보건대 방송 3사를 포함한 네. 특정 언론들이 상당히 이제 심각해질 겁니다. 네. 과연 정확한 날짜를 예. 예, 저는 보통 좀 앞뒤로 한 2, 3일 두는 게 좋은데 보통 이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또 10일에 또 토론회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호재라는 거는 3자 토론회 그 네네. 부분하고 안철수 부부의 지지 부분 그게 나가서 이제 9일쯤 반영이 돼서 네네. 나올 것이다.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고 이미 구도에 대한 문제들은 지금까지 뭐 쭉 잡아온 것처럼. 네. 이번 선거가 대체로 이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어질 것이냐라고 네. 하면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MB 정권을 연장을 할 거니 네. 결국은 박근혜가 그거의 공동 책임자인데 네. 연장을 할 거니 아니면은 이제 정권을 교체할 거니라고 하는 네. 쪽으로 이제 그림이 좁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그러면 박근혜 후보가 남은 카드로 이제 그 구도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네. 안정이냐 아니면 불안이냐라고 네. 하는 문제가 될 텐데 그렇다면 네. 이게 이제 결국은 경제 문제 그다음에 이제 안보 문제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로켓 발사 얘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 지금 어제 보니까 이제 그 저 로켓에다가 뭐 연료 채울 준비하고 있다. 어, 뭐 이제 계속 또 이제 또 예, 하고 있죠. 네.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13일이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날입니다. 예. 13일부터 못 하나요? 13일부터죠. 네, 그렇죠. 네. 그럼 12일까지만 공표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만약에 이제 저쪽 정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언론들이 있다면. 12일 날 조사가 네. 원사이드하게 박근혜 후보가 이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만 효과를 볼 수가 예. 있는 것이거든요. 네. 네네. 그다음에 그 뒤로는 설사 그때 만약에 박근혜 후보가 좀 빠져 있었다고 치더라도 네. 그 뒤로는 여론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는 형태로 뭔가 어쨌든 방송을 해나가면서 네. 이걸 좀 끌고 나가야 될 텐데 지금 사실은 저희가 9일 정도부터 여론조사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게 좀 불안한 부분 중에 그러니까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며칠 안 되니까. 예, 이제 저희가 지금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 그 요것 때문에 이제 도대체 선거운동 진행 과정 중에서 어떠한 네. 또 변수들이 조금 더 끼게 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만약에 9일 날 회복이 안 되고 10일이나 11일 정도까지 돼가지고 회복이 됐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죠. 예, 그런데 어쨌든 안타깝게도 일단 9일 정도쯤 되면 회복이 될 것 같아서 오시랄까요? 그런 방법도 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해야 되겠다. 타이밍을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안 후보님이. 그러니까 타이밍상으로 그런 문제들은 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네. 일단 분명한 거는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조차도 네. 사실은 박 후보가 우리를 이기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으로 들어가기 쉽지 않겠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군데는 억지스럽게라도 몇 프로, 뭐 5, 6% 저쪽이 이기는 걸로 하고 끝내는 그런 네. 어떤 것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걱정하실 필요 없다.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하고 네. 여론조사를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대체로 끝이 어떻게 날지 이 드라마에 그러면은 우린 조금 12일까지는 조금 불리한 게 좋은데 긴장감도 느끼고 그죠? 이제 왜냐하면 이 대선이 참 길어요. 네, 19일이 이제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 판세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하는 거를 잘 모르고 가는 기간이 한 6, 7일 정도가 이어진다는 네.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저쪽에서 뭔가 공세적으로 막 이것저것 밀고 나오면서 야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그런가? 지난번에 나올 때 삐까삐까 했는데 네. 그랬는데 지금 그 뒤로 뭐가 막 진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론이 그렇다니까 진짜 그런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만 네. 하도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내성들이 좀 생겨서 네. 우리 저 지지자들이 또 혹은 네. 이번 저 정권교체를 바라고 있는 많은 분들이 네. 이제는 언론의 그런 얘기들을 좀 한꺼풀 감안하고 보실 것 같다라는 그런 듣죠. 예, 꼼수가 있다는 거 알아요. 네. 네네 이제 좀 안심을 좀 해요. 네. 하고 있죠. 좀
그럼 우리 결과 아까 얘기하시다 아까 예언 최종적인 투표율이랑 예상 득표율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지? 예, 지금 저기 많은 분들이 66%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 66%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번에는 좀 대선 투표율이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저는 66%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아주 네. 유력한 기관에서 했던 시뮬레이션에서 70.1%가 나왔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70%가 넘는다는 얘기는 2002년도 정도까지로 세기가 간다는 얘기가 대통령한테. 되는 예. 것이죠. 예. 그런데 저는 최소로 봤을 때 지금 정도의 쟁점이라면 68%는 넘긴다 이렇게 보고 있고 68%는 넘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야말로 그야말로 변수가 너무 많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구두구두구두구 이걸 많이 하면 68%를 넘기는 거고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다가 탁 풀어지는 순간이 온다든지 예. 야 정말 이런 이슈라면 난 정말 재미없어. 네.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계속 네거티브를 네. 끌고 나오고 있는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된다면 투표율이 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기 나름인 측면이 많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보건대는 이번 투표율은 68%는 넘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저는 보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그러면 우리 득표율은 얼마나 득표율? 자 이제 그게 중요하죠. 네. 어느 정도 득표율로 이길 것이냐. 네. 원래 근데 이런 거는 사실은 방송이 잘 되려고 그러면 네. 요쯤에서 딱 끊어놓고 네. 나중에 딱 그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네. 득표율 나올 때 우리가 그때 녹음해뒀던 겁니다. 이러고 까면 네, 제일 좋긴 한데 네. 68% 투표율이 나온다라고 하면 네. 저는 다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과 달리 100만 표 이상 이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0만 그게 100만 표면 몇 프로 차이죠? 100만 표면 2.5% 정도가 이제 100만 표가 되는데 근데 이것은 2.5%라는 거는 2.5%라는 건 선거인 수 대비입니다. 예, 선거인 수 대비. 그러니까 투표율로 대비했을 경우에는 약한 4에서 5% 정도 이 정도를 이기는 겁니다. 저랑 그런데, 생각이 비슷하시네요, 교수님. 네, 그런데 제가 7%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 5, 6% 정도 이상은 이긴다. 투표율 올라가면 이렇게. 투표율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5, 6%. 올리면 7%? 7%. 네. 그런데 네. 이제 이게 66%로 갔을 때 어떻게 될 아이고. 거냐. 이제 이게 대부분 예. 제일 쟁점이에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66% 지금 보고 있는데 예. 이런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될 거냐. 이러면 예. 이제 이기는 거냐 지는 거냐. 아주 신승이다. 박빙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예. 있거든요. 66% 투표율이 나왔을 경우에 네. 아 이렇게 숫자까지 얘기했다가 나중에 망신당하면 어떡하죠. 이게 조금 약간 빠져나갈 구멍을 30만 표 내외로 저희가 이깁니다. 30만 표요? 네. 66% 투표율에 30만 표? 예, 30만 표 내외로 많아요? 이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투표율을 우리가 안심하려고 하면 네. 2% 정도 좀 올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재미있는 결과를 좀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 20대하고 30대들이 투표율이 낮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가 지방선거하고 총선 때 투표율이 54.5%, 6% 이렇게 이제 나왔었는데 네. 그때 20대 초반, 네. 즉 19세부터 24세까지의 투표율은요 50%가 넘었어요. 그래요? 투표 많이 했네. 예. 왜냐하면 생애 첫 투표고 예. 그다음에 또 학생들이고 네. 이 친구들은 투표를 많이 합니다. 근데 네. 문제는 네. 25세부터 29세 아이고. 여기가 30%대예요. 30%밖에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30세부터 34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약간 더 높은 정도. 그리고 그 다음이 35세부터 39세까지가 또 투표율이 낮습니다. 이 얘기는, 사람들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네. 학생들은 오히려 투표를 많이 한다. 네. 그런데 직장 초년병이라든지 네. 혹은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한 10년 안쪽의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여유도 없는 데다가 그다음에 정치에 대한 혐오라든지 네. 무관심층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투표율들을 좀 올려야 되고 그중에서도 네. 특히 이제 20대 우리가 다 묶어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대학생들은 좀 믿고 가도 될 것 같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는 친구들 2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30대 중후반까지 예. 이 층들이 좀 독려되고 같이 손잡고 투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많이 끌고 가는 거. 한준수 교수님을 그런데 살림하는 젊은 주부들도 투표를 안 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아서 애기 엄마들은 네. 좀 애기 놔두고 근데 가기 힘드니까 제가 또 가는 카페는 거의 10만 명 정도 되는 카페인데 그 카페에서 또 이제 그 엄마들 투표 독려 운동을 하면서 그런데 재미있는 게 네. 뭐냐면 지난번 지방선거하고 총선거 비교해보면요 남성들에 비해서 네. 20대 중후반부터 30대 후반까지 여성들이 투표를 더 많이 했습니다. 남성들이 반성을 해야 돼. 밤에 술, 그 전날 술 퍼먹고 어? 네. 잔단 얘기네.
반성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도 물론 뭐 열심히 투표 독려를 해야 되지만 특히 네. 그 저 젊은 남성들, 남성분들 투표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우리 안 후보의 역할이 남아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안 후보에 대해서 새로운 정치를 기대했던 많은 분들이 네. 사퇴하시고 난 다음에 많이 마음 아프셔가지고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제 주어져 있는 이 시대의 소명이라는 네. 것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네. 특히 이제 그분들의 투표 독려를 해내는 일 이것이 결국 끝까지 우리 안 후보님이 좀 해주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또 뭐 안 후보님이 그렇게 노력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분의 품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볼 때 충분히 네. 그런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보고 그렇게 보면 저는 66%가 아니라 68% 투표를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100만 표 이상. 아까 올 의원님 추정하셨던 게 맞는 것 같은데 한 네. 7% 맞죠. 네. 얘기하다 보니까 살. 궁금한 게 그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기 전까지는 네네. 교수님 그렇게 뭐 단일화 할 것이다 했지만 그 사퇴하기 바로 전까지는 네네. 그걸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네. 속으로 혹시 또 걱정하셨죠? 주위에 원체 방송까지 해놓은 상태고. 아 이제 근데 그게 그렇지 않은 것이 네. 결국은 이 정치적 행위라고 하는 것들은 네. 전부 다들 이거 어떤 일정에 맞춰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어떤 거냐 하면 네. 이게 위기절정 결말 뭐 이렇게 네.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네. 드라마틱한 네. 걸 좀 만들 아름다운 단일화가 안 되지 않았나 이러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렇게 치게 되면 민주당 경선도 그야말로 썩 아름답게 됐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운 맞아요. 거죠. 맞아요. 현장은 좀 그랬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다들 들러붙어가지고 네.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름다운 단일화는 뭐 어떤 분들이 그러실 때 미완의 단일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네. 분들이 계셨어요. 참 고마운 얘기인데 이제 그 미완의 단일화가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게 아니냐. 예. 그래서 그것 역시도 지금 예측대로 잘 맞아가고 있고 예측대로 맞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누가 읽는가의 문제인데 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이걸 읽지 못하고 있다면 왜 그러냐 하니까 그분들이 마음의 눈들을 안 갖고 있는 거죠. 약간 사심 들어간 겁니까? 네, 네. 그러니까 자꾸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망신을 당하는 거는 뭔가 우리 쪽이 저 정권 교체를 별로 바라지 않는 전문가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고 제가 특별히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을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네. 찾아가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네. 뭐 이런 그림 정도는 다 보이는 거라서 제가 특별히 무슨 이걸 더 많이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데이터들이 지금 그쪽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 전화 왔고요. 어디 방송사고. 그러니까 교수님 제가 생각할 때 교수님이 약간 신기로 맞췄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과학적이다. 네네 과학적이죠. 아, 그럼 믿어도 되겠네. 예. 오늘 교수님께서 논란 발언을 많이 해주셨는데 듣다 보면 좀 굉장히 정확하게 수치까지 과학적이게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결과를 저도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지금 굉장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교수님. 네네 그렇죠. 진짜 네. 굉장히 저도 좀 두근두근하고 이렇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예측까지 정확하게 해주셨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68%라든지 예. 아까 몇만 표 승리 이런 거가 또 의심스럽다 개표 방송 때까지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는 분들은 9일 날 여론조사를 좀 확인해 보시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게 맞다면 믿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 예. 제가 사실은 지금 이제 이 데이터들을 그 수집해가지고 정리를 해온 게 2월 달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개월째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쯤 되면 이제 자꾸 저도 긴장이 되고 이게 혹시라도 잘못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이유는 결국은 변수들이 계속 지금까지 작동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쪽에서 지금 치고 나올 수 있는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설사 나오더라도 마지막까지 정치 외면하지 마시고 투표할 수 있도록 주변들을 같이 독려해 나가는 거. 지금 지지자들이야 뭐 당연히 든든한 것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계층들 잘 모시고 나와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면 제가 예측했던 게 좀 틀렸으면 좋겠어요. 100만 표가 아니라 맞죠. 예, 사실은 제 마음속의 목표는 170만 표 정도쯤으로 잡았었는데 지금 점점 가다 보니까 이제 한 100만 표쯤이겠구나 이렇게 지금 와 있는데요. 저는 이 예측이 틀려서 한 200만 표 이기는 그런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다 정리된 건가요? 네.
뭐 신념을 가지고 예. 12월 19일까지 열심히 합시다. 예. 의원님 정리 다 된 건가요? 아니, 정리는 뭐 조금의... 처음부터 끝까지 예. 뭐 확실하게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네. 구체적인 과학적인 데이터도 도입을 해주시고 예. 뭐 마무리를 별로 오늘 할 필요가 없겠네요. 예, 저도 좀 약간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교수님 네. 말씀 들으니까 불안감이 이제 싹 씻어 네. 내려간 것 같아요. 확신 드네요. 네. 네. 오늘 방송 특별판이었습니다. 스페셜 에디션. 고맙습니다 교수님. 이제 희망의 문이 또 사랑의 문이 10개 100개 1000개 만개 열리기 위해 그대의 함성이 필요해요. 함께 소리치며 문을 열어요. 서로 박수치며 문을 열어요. 내일 향한 문으로 모두 함께 걸어 순간 disconnected.